교재 128쪽이죠. 교재 128쪽.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암호 걸려 있으니까는요. 엑셀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다? 불러오기 눌러서, 열기 눌러서. 최신 기출 문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첫 번째 걸 열면 패스워드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 패스워드에는 요거 5174 별표 8. 우리 책에도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설 시험에서 보니까는 패스워드는 입력, 아무 입력하는 게 없대매요. 시험 보고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문제가 열리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추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하지 말자 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비교해가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죠?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 여기네요.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뭐라고요? 공소체. 공소체 찾는 건 어려운 거 아니겠죠? 공소체로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스물. 그리고 굵고, 밑에 밑줄 치고,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대출이란 글자.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 대출. 대출이란 글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자 블럭 잡아서, 한자키 눌러가지고, 예, 대출을 한자로 바꾸면 되고. A3부터 F3까지는 강조색,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저 밑에 있는 강조색 5. 5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 얘랑 바꿔놓고 봐야 되겠다. 네. 자, 지금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했다고요?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셀 스타일에 가서 저 밑에 있는 강조색 5번 선택한 겁니다. 예, 뭐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얘들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뒤에 원하고 붙이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붙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들을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콤마 샵샵0 얘를 선택하고 위에다가 원 쓰면 되지 뭐 여던이라고 쓰면 네, 몇원 하고 나오겠지 뭐 이렇게 몇원 하고. 샵, 콤마, 샵, 샵, 샵 써도 되고, 샵, 콤마, 샵, 샵, 0 써도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샵, 콤마, 샵, 샵, 0 쓰면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테두리 넣어주는 거 있죠? 모든 테두리. 해주면 되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여기 있는 요거 다섯 가지 문항은
그냥 점수 가져가세요. 10점 드릴 테니까 그겁니다. 여기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건데요. B의 세 번째 셀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외부 데이터 텍스트 가져오는 것도 해서도 안 되고, 이거 가져오는 거 눌러도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메모장에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여기 텍스트 나누기에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열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로? 모든 파일로. 그러면 이제 이쪽에 텍스트 파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최신 기출 문제 폴더 안에.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일단은 글자 메모장에서 작성한 텍스트 파일이니까 여기 있네. 쉼표로 구분되어 있네. 우리 문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라고 떠 있네. 여기에 떠 있네. 그럼 일단 구분 기호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다음 쉼표 다음 마침. 그러면 얘는 어디에 뜬 거냐면 엑셀 창에 일부가 뜬 엑셀 창에 뜬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이 결과를 복사해서 아까 우리 답안지 있었잖아요. 최신 기출 문제 그 폴더 거기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파일이 두 개예요. 파일이 두 개입니다. 지금 하나는 우리 답안지고요. 하나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 파일이에요. 하프 마라톤 결과.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아, 이거, 이 파일이 안 보인다고, 하프 마라톤이? 요렇게 해서 하프 마라톤 결과 요 파일은 닫으시면 되고요. 요거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저장해서 시간 되면 알아서 저장되고요. 또 답안 전송 누르면 알아서 저장돼서 가니까 시험장에서는. 129쪽에 나와 있는 이거죠, 이거. 129쪽에 나와 있는 지금 기본 작업 3번 시트 B3에다가 하프 마라톤 결과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 없어요. 자, 이제 계속. 자, 여는 거는요, 보세요. 얘가 이제 없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문제집 B3에다 붙이라 그랬잖아요. 열기를 눌러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엑셀 파일을 열어봤잖아요. 엑셀 파일을. 엑셀 파일을 열으니까는 텍스트 파일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라 그러면 텍스트 파일이 열려요. 엑셀을 열어라 그러면 엑셀이 열리고, 텍스트를 열어라 그러면 텍스트가 열리는데, 그냥 모두 열어라 그러면 엑셀도 열리고, 텍스트도 열리고, 다 열린단 말이야. 아래 한글 있으면 아래 한글도 열리고, 파워포인트도 열렸겠지. 근데 하프 마라톤 가져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얘는 엑셀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메모장에서 만든 거란 말이야. 메모장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어가지고 1025번 이방주 남자 32세 148 이라고 이렇게 콤마콤마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얘를 만약에 콤마로 아니고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저장해 버릴게요. 아예 그냥. 자, 이걸 제가 저장해 버렸어요. 저장해 버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열어 볼게요. 이거 제가 하프 마라톤 가져왔는데
아까는 다 쉼표 쉼표로 되는데 지금 슬래시도 있고 콤마도 있고 막 섞여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쉼표도 돼 있고 슬래시도 들어 있으니까 슬래시도 들어 있잖아요. 슬래시도. 자, 보세요. 여기 슬래시 들어 있잖아요. 사이에. 그냥 슬래시로 분리하고 쉼표로 분리하면 알아서 다 분리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는데 뭐는 두고 갈 곳이 마세요라는 말은 없죠. 다 가져와라, 이거 다 가져와라. 그러면 얘는 지금 뭐를 가져온 거냐면, 얘는 메모장에 있는 거를 가져온 거고, 여기는 답안지 파일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이쪽 답안지에다가 붙여놔야 되거든. 아까는 화면이 앞뒤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좌우로 나눠놨잖아요. 그냥 요 메모장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닫으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뭐로 붙일 거냐면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아. 가져오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동일한데, 잘 보시면, 여기 너비가 어떻게 돼요? 여기 너비가 있는 그대로 들어온 거고, 여기는 너비가 알아서 조절됐죠? 이렇게 들어오면 뭐다? 우리 문제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비는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0점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 어떤 거를 틀리면 부분 감점이 아니라 이거는 0점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를 가져와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복사해서 결과 화면에다가 붙여놔야 돼. 꼭 우리 시험은.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 말이 없으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제일 편해요. 몇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편하게 뭐, 모든 파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바로 착착착 가져와서 들어온다고. 근데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 요거. 요 글자 때문에. 글자 때문에. 시험 문제가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면 틀린 거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열너비를 조정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저렇게 가져와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열너비를 조정하지 않음이 100번 중에 100번이었나, 99번이었나,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필기 시험에서는, 내 실무 업무에서는 열너비를 조정하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늘리면 되지. 이렇게 늘리면 되지. 근데 시험에서는 얘가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원래 얼마인지 모르잖아. 원래 값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틀림이 있고, 0점 처리해버리니까. 그런 말이 없으면 실무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뭘 걱정을 해? 실무는 내가 편하게 만들면 돼. 그리고 사장님 보시기 좋게만 인쇄해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분류가 식품인 제품, 식품. 여기 식품이, 분류가 식품인 거에 대한,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sum if, count if, average if, sum if네? 합계잖아요, 합계. 연는 sum if 괄호 열고 이때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 식품인지 분유인지 따지는 데가 범위가 되지. 그중에 조건은 뭐다? 식품이지. 이때 합계 구할 범위는 뭐다? 판매총액. 여기가 되는 거죠. 간단해요. 이거는 답이
아주 간단하게 돼요. 계산 문제 1번.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 범위 중에서 식품이라는 걸 찾으래. 그리고 이것들의 합을 구하래. 뭐 얼마나 쉬워? 답은 뭐 한정만 넘겨보면 뒤에 답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2번. 이건 뭘까요? 1등이면 최우수고, 2등이면 우수고, 3등서부터는 3등, 4등, 5등, 6등은 다 장렬해. 무슨 함수를 쓰는가 봤더니 순위가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 4등, 5등, 6등, 3등 이하는 다 장렬해. H룩업 쓰고 랭크 쓰래. 당연히 여기가 H룩업이어야 되고 순위를 따져야 되니까 랭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그냥요. 는 H룩업 랭크 누가? 내 판매량이 내 판매량 범위 중에서 F4번 키. 이것이 어디에서 1등이라면 요 동네. 요 동네도 F4번 키죠? 컴마 2. 이때 컴마 뭐예요? 유사기 일치, 정확히 일치. 1등, 2등, 3등은 있지만 4등, 5등, 6등은 없잖아요. 근데 4등, 5등, 6등은 뭐예요? 장려죠? 그게 정확히 일치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써야지.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 안 쓰면 되겠네.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나머지는 다 장려. 자, 네모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렇죠? 왜 달러가 양쪽에 또 여기저기 들어가느냐? 이건 랭크 함수에 의해서, 자, 보세요. 랭크 함수에 의해서 이 범위는 달러가 들어가고, H룩업에서 이 범위도 달러가 들어가고, 그렇죠? 달러가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가 나온 거예요. 3번 문제는, 연도가,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이나 2014년도 같으면 초벌해. 그 외에는 공백이래. 자, 한번 보자고요. 는 if. 근데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or도 써야 돼. 왜? 이거나 저거니까. 그래서 or 이 가입일의 연도 구하는 함수가 이어죠? 이어 이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 또는 이어 이게 2014년 이둘 중에 하나 조건에 걸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초보 아니면 뭐래? 공백이니까 따옴표 닫고 열고 닫고. 괄호를 닫아버렸네. 오프 되게 좋아하나 봐. 이 오프도 아니고. 예, 이거 봐. 그러면 쭉 블록 잡으면, 예, 나왔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2013년이냐, 2014년이냐를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오화 함수를 써서 그러면 초보 아니면 빈칸. 출석부. 자, 보세요. 출석부 나왔네. 출석률이 이 사람은 3개니까 75%죠? 문제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동글뱅이 하나면 25, 두 개면 50, 세 개면 75, 네 개면 100%니까 는 추수 카운트 A 나의 출석을 네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 1, 2, 3, 4주에 동글뱅이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카운트 A는 빈칸만 아니면 세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가 하나 들어있으면 25%요. 두개 들어있으면 50%요. 세개 들어있으면 75%요. 네개 들어있으면 100%요. 라고 출력하네. 이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지.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추수함수는 요 값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가니까. 그래서 count A 결과가 하나면 첫 번째, 둘이면 두 번째, 셋이면 세 번째, 넷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건 뭡니까? 망고의 수입 횟수를 따지라는데? 뒷섬은 안 돼. 디카운트 오케버리 걔 횟수니까 디 에버레이지 평균 안 돼. 디카운트 써야 되겠네. 그랬죠? 는디 카운트 괄호 열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과일명의 개수를 세면 안 되죠? 과일명은 글자잖아. 근데 디카운트를 썼으니까 디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또 월의 개수를 세도 되고 수입가의 개수를 세도 되고 수입량의 개수를 세도 돼요. 왜? 망고만 찾으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힘들어 하시더라고 처음에.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수입량의 합계를 구해라, 수입가의 합계를 구해라. 아는데 개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뭐의 개수지? 뭐의 개수지 이거야. 월의 개수도 돼. 상관없어요. 조건은 뭐야? 과일명이 망고니, 이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얘가 숫자 항목이라는 거죠. 디카운트니까. 디카운트 A를 쓰면 뭐가 돼요? 뭐, 과일명의 개수를 세도 되고, 월 개수 세도 되고, 다 개수 세도 되지. 어떤 거든지 계속 세도 되는데, 현재는 디카운트 함수를 썼기 때문에, 디카운트 함수는 무조건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일명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 과일명을 클릭하면. 얘는 글자니까 개수를 못 세는 거죠. 망고에 해당하는 월의 개수 4, 5, 6, 이거의 개수 3개. 아니면 15,000원, 15,000원, 15,000원 3개. 3,600원, 6,500원, 7,000원, 3개. 3개를 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계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분석 작업. 지역별이 있네, 지역별. 이 지역별에 맞게끔 내림차순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제 방식으로 내림차순 하는구나. 지역이 아니라 결제 방식. 그럼 결제 방식에다 클릭해 놓고 뭐 하면 돼요? 내림차순 하면 돼. 그럼 이렇게 현금은 현금, 카드는 카드 이렇게 쭉 블럭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이때 당연히 뭐예요? 그룹화 항목은 결제 방식이죠. 결제 방식으로 정렬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결제 방식으로 그룹을 해야죠. 자, 그 다음. 할인액, 수금액, 미수액의 합계를 구하고,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의 합계를 구하고, 다시, 할인액, 수금액, 미수액의 평균을 구하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하기를 누르면 방금 전에 계산한 합계가 사라져요. 왜? 요것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얘 때문에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먼저 계산한 합계 나오고 위에 평균 계산한 거 나오고 그러면 해결 본 거예요.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렬 방법에 따라서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 정렬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 그룹화 항목이 당연히 결제 방식으로 그룹화를 해야 돼. 그 때문에 정렬을 한 거니까. 분석 작업 2번. 여긴 뭡니까? 어, F7. F7이 이 뭐냐, 요거네. 61만 1111원이라고는 이 데이터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요? 50만 원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요거 요거 상환 기간 얘를 늘리면 되지. 얼마로 늘려야 50만 원씩 내가 납부할 수 있냐 이거지. 요거다 클릭해 놓고 뭐 다른 데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표. 어, 정정. 데이터표가 아니라 목표값 찾기. 딴짓을 하네요. 자, 이때 수식은 여기 노란 거예요. 수식은 노란 거고 이때 찾는 값은 50만 원이고 이때 바꾸고자 하는 건 그 옆에 거고. 확인 누르면 44개월 납부하면 매달 50만 원씩 쓰면 된대. 답 나왔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이게 답이야, 이게. 반올림에서 44야. 이렇게. 자, 매크로 들어갑니다. 지금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래요? 자, G4부터 G15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고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눌러가지고 I3, J4에다가 총점을 쓰고 그렇게 작동되게끔 하래요. 자, 그럼 뭘 먼저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단추에 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I3부터 J4라고요? 여기다가 여기다 합계라고 쓰고요. 합계라고 쓰고 합계라고 쓰고 기록 확인. 여기다가는 는 썸 블록 잡고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록 중지. 그러면 이제 이거 눌러주고 닫으면 얘를 누르면 합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단추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까야? 총점이라고 입력을 하네. 총점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편집 들어가서 총점 총점이라고 쓰면 되지 뭐. 자, 누르면 짠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양식 단추에는 하이퍼링크가 돼요? 안 되죠?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래,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하이퍼링크도 되고 매크로도 되죠? 도형은 하이퍼링크도 만들고 매크로도 만들어요. 근데 단추는 뭐예요? 하이퍼링크 안 되고 오로지 뭐예요? 매크로만 돼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는요. 여기다 서식이라고 쓰래요? 그럼 서식이라고 쓰고.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하래요? 강조석 1번이 되게끔 하래. 어디? 요게 강조석 1번이 되게끔 하래. 그럼 여기다가 매크로 지정할게요. 매크로 지정하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자, 블록 잡고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래요. 그럼 끝난 거야. 여기 강조색 1번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자, 이렇게 바꿔 놓고 나서 얘를 누르면 짠 하고 바뀌겠죠. 여기 있는 총점은 제가 이거 누르면 짠 하니 답이 나오겠죠. 매크로에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먼저 도형 또는 단추 있죠. 단추를 그린다. 두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하면 되죠? 매크로 지정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을 하죠. 아, 매크로 이름을 쓰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고 뭐 하죠? 기록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예,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실제 작업을 해야죠. 뭐 합계를 계산하던 뭐 서식을 지정하던 이런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기록 중지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도형과 단추에 이름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했습니까? 텍스트 편집했나? 근데 이 도형은 얘는 직접 썼죠? 먼저 쓰고 시작했죠? 얘는 나중에 텍스트 편집했죠?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하시면 또 고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매크로는 항상 이 순서예요. 항상 하던 게. 머리로 기억하지 마시고 몸이 기억해야 돼. 아,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이름 쓰고 다음 눌러서 작동시키고 기록 중지하고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요거 까먹어. 마지막에 요거 까먹어. 많이 이거 까먹으면 꽝 되는 거야. 만약에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하면 Alt키 있죠. Alt키 Alt F8번인가요? 여기서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 목록 상자 뜨잖아요. 그렇죠? 예. 목록에서 삭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록 중지를 하고 기록 중지를 안 하면 기록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차 망쳤단 말이야. 그럼 기록 중지하고 그리고 Alt F8번 들어가서 목록에 가서 아까 이름 뭐 서식을 잘못 썼던 합계를 잘못 썼던 잘못 쓴 거를 선택하고 삭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작업하시면 돼. 그럼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이 차트를 갖고 사용하려는데 한번 해보지 뭐. 생산량이 보여요? 안 보이네. 빨간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차트 영역 보이세요? 여기 이 글자를 누르시면 생산량 있어요. 이거 안 보이지만 선택되거든. 이 생산량을 어떻게 하래요? 꺾음선으로 바꾸래죠? 그럼 여기 있네. 디자인에 와서 종류 바꾸면 되겠네. 뭐로? 얘로 바꾸면 거지. 얘로. 자,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얘를 선택하고 이제는 오른쪽 누르든지 Ctrl 1번 누르든지 서식 누르든지 하겠죠. Ctrl 1번 누르시면
그래서 얘를 보조 쪽으로 보내래. 보조 쪽으로 보내래. 1번 문제 끝난 거예요. 이게 보조 쪽으로 보내는 게 1번 문제라고, 지금. 요거, 요거, 요거. 자, 제목 입력하래,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입력합니까? 굴림체 20 굵게. 여기, 차트 제목.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굴림체, 어디가 있어? 굴림체 20 굵게. 맞죠? 굴림체 20 굵게. 맞죠? 제목은, 가전제품 생산현황이라고 쓰면 되고, 원래 생산, 생선이라고 써. 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20만 단위로 가고 오른쪽에는 400 단위로 가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 얘가 뜨네. 축소식이 뜨네. 여기 가서 이 고정값을 얼마? 20만 단위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고? 400 단위로 가고, 갔네. 법례는 굴림체 12 아래로. 법례는 여기 있어. 법례 클릭하고, 아래로 놓고, 굴림체 12이니까, 굴림체 12. 하면 되고. 너비 2포인트 둥글게.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테두리를 어떻게 2포인트로 둥글게. 여기가 둥글게 됐어요? 두껍게 됐어요? 선이? 됐네. 테두리 스타일을 2포인트 둥글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처음에 하시면 어려워요. 아, 연애도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연애 박사들 보면 잘하잖아요. 숙달된 사람들은 연애도 잘해.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지만 도둑들도 한번 는다는 거지. 얘를 사랑이라고 생각,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상대편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생각해 봐. 이걸 많이 하면 얘가 친해져. 그러면 잘해. 근데 처음엔 낯설기 때문에 얘가 두려운 거야. 어떨지 모르니까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니까 얘가 뭐를 원하는지 척척척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항상 이 문제하고 얘를 보시는데 잘 모르실 때는 설명을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누누이 반복되는 설명이지만은 설명을 보실 때는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보시면 어려워요. 그 설명을 대충 보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차트는 이렇게 하래. 매크로는 이렇게 하래.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하나 하나씩 꼼꼼히 보셔야 돼. 복습하실 때는 최소한 두 번을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꼼꼼히 보면 왜안 되느냐? 뭐를 하라는지를 까먹어요. 처음부터 꼼꼼히 보면.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하래.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래. 했어. 근데 하는 거는 됐는데, 순서를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면 그 순서를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죠. 집을 지래.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공사하고, 담 쌓고 하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벽부터. 처음부터 문짝 다듬는 거 아니잖아. 처음에는 전반적인 걸 먼저 훑어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복습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반복하세요. 다행히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좀 제법 되니까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